네, 지금부터 3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빈칸이 처음부터 있네요. 먼저 보시면 exchange가 주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는 뭐인 것 같으세요? 네, 답은 are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교환인데 어떤 의미냐면 발생하는 교환이다. 전통시장이나 바자르라고 하는 거는 잡지 이름도 하지만 상점가란 뜻이죠. 그러니까 스토어 이런 개념인 것 같은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상점에서 발생하는 교환, 누구들 사이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뭐를 따라서, along trade route니까 무역 길이죠. 무역로를 따라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환은 삐리리 한것 같아. 이 교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빈칸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 거 갑시다. because가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까지에서 끊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Many of the goods가 주어였을 때 동사는 are이고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이러한 거래들에서 팔린 많은 물건들은 hand-produced, 손으로 생산된 거고 질에서 다양하다. 손으로 생산된 거고 질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의 reference point예요. reference point, reference를 standar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만 생각할게요. standar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의 상품에 대한 기준점은 다르고 있어. Wide range of price. 뭐냐면, 다양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손으로 만든 거니까 얼마나, 뭐, 똥손이냐, 금손이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양하다는 거죠. 퀄리티가 다양하니까 가격도 진짜 다양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상인들이 있어요. 그 상인들인데 어떤 상인들이래요? S 표시해주고 동사는 쭉쭉쭉 갔을 때 should가 동사입니다. 내가 뭐 색깔을 이런 색으로 골랐을까? 이렇게 했었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했을 때 who 앞에 가로 열어서 negotiate까지 가로 닫을게요. Who is selling higher quality product? 높은 질의 상품을 파는 상인과 is a good negotiator, 좋은 협상가라는 상인. 높은 상품의 질을 파는 사람과 좋은 협상가인 그 상인은 should obtain higher price, 높은 금액을 받아야 해. 뭐라고 비교했을 때?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맞죠? 이건 뭐 시장 경제에 있어서 당연한 거잖아요. 뭐잘 팔고 잘 협상하면 임금이 높아야 돼.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But, 하지만, uneven supply and uneven demand가 되죠. uneven. even이라는 게 짝수란 뜻도 있지만, even. 균등한 뜻도 있어요. uneven. 균등하지 않는, 약간 일종의 균등하지 않다는 건 불안한 공급과 수요가 되죠. 균등하지 않는 공급과 균등하지 않는 수요.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 price fluctuation. fluctuation 너무 잘 나오죠. 제가 up and down이라고 표시했어요.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격 변동을 잡아주면, 가격이 다양한 것 같아. 가격이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 표현이랑 똑같죠. cover wide range of price. 그러면 먼저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상품의 질. 손으로 만들게 된 질이 다양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 두 번째는 균등하지 않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 변동을 형성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가격을 다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거는요. Strong relationship and social tie may also matter. Strong relationship. 강한 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도 또한 중요해. 그럼 이런 계열이지.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In the end. 결국에는 negotiation이 establish. 만들어내는 거야. 설립하는 거야. 뭘 만들어내냐고 하냐면, what a product is worth. 어떤 상품이 가치가 있는지, 상품이 어떻게 가치,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누구에게 있어서, 특정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있어서,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특정한 시간, 네. 근데 특정한 시간 지점에 특정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상품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는 네고시에이션이 만드는 것 같아. 이런 조건들이니까 이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 Fair price today may not be a fair price tomorrow. 오늘날에 fair price, 오늘날 좋은 가격이 may not be fair price, 내일은 좋은 가격이 아닐 수가 있어. 괜찮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보라색이 분홍색에게 영향을 줬다. 결국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 1번 들어갑시다. Limited to those of personal property. 도우즈라는 건 앞에 거 가리키는 건데 이 도우즈라는 건 exchange겠죠? 앞에 거 복수형이니까. 개인적인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 같아. 개인적인 재산 언급 한 번도 안 됐어요. 버릴게요. 2번 Operate secret to avoid competition.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거야. 막 비밀리에. Under the table. 막 이러진 않잖아요. 몰래 하는 거 아니었어요. 버릴게요. 3번. Initiated. 교환은 만들어져. 시작되어져. High loyalty to local market. 지역 시장에 높은 충성도에 의해서 만들어져. 우리 지역 시장만 삽시다. 로컬 시장만 삽시다.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거 대기업 안 돼요. 막 이런 말 아니었잖아. 버릴게요. 4번. Associated with. 관련 있어. Hard bargaining of a price. 가격에 대한 bargaining. bargaining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는데 이 bargaining 앞에서는 이런 일종의 똑같은 말이 이 단어입니다. negotiation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hard negotiation, 어려운 협상이라고 하지 않고 hard, 빡센, 격렬한 흥정이란 뜻이에요. 격렬한 협상이다. 가격에 대해서 협상일 때를 달려져 있어. 보라색에 들어간 계열이 맞는 거죠. 엑스체인지는 보라색이 들어가는 거야. 4번이 답인 것 같고 5번 Relat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수송의 발달 차, 택시, 마차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버려요.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재래시장 마을 무용로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는데 보라색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점차적으로 다양하다. 잘 나갈수록, 네고시에이션을 잘할수록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 불안정하다. 안정적인 않죠. 정가가 아니잖아. 지금 협상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3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34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침의 지문들과 달리 빈칸이 조금 밑에 부분에 있네요. 그거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When manners are forgotten, A가 사라졌을 때, A라는 게 사라졌을 때 식사인데 어떤 식사야? Social occasion, 사회적인 이벤트로서의 식사, 사회적인 행사로의 식사는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s it is, already happening.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합시다. 사람들은 distractedly, distract가 얘들아, 주의 산만이잖아. 그냥 주의 산만하게, 그냥, 널 산만하다는 게 맞겠죠. 산만하게, before a TV screen. 뭐, 여러분 흔하잖아요. PC방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먹는 거. 혹은 뭐 TV 앞에서 먹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주의 산만하게 드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 fill, 뭐 한대요? 그러면 A가 2번, 21번이죠. fill, 채우는 거죠. 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몸뚱아리를 채워요. in the street, 거리에서 채워요. 거리에서 드신다 이 말이겠죠. or work, 걸어요. on arrive the workplace, 직장 주위를 걸어요. 산책했는데 뭐 해요? 그들 손에 샌드위치를 가지고 산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식사가 더 이상 사회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애들이 TV 앞에서도 먹고 길거리에서도 먹고 직장 주위에서 산책하면서도 먹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en I first taught in America, 미국에서 내가 처음 가르쳤을 때 나는 충격받았어요. To find student, 학생들이 carrying into the lecture hall이죠. 강의실에다가 가지고 오는 걸 봤던 거죠. 피자와 핫도그를 가지고 왔어요. 뭐 저희 식으로 따지면 저희도 교실에 매점에서 사온 거 들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거가 되죠. 피자인 핫도그인데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건 student는 진행합니다. To stuff. stuff는 얘들아, 집어넣는 거예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를 집어넣어? 피자와, 여기 들어가지. 피자와 핫도그를 집어넣어요. 어디에? Into their face. 그들의 얼굴로 집어넣어요. 얼굴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마우스가 되겠죠? 입속으로 집어넣어요. 뭐 하면서? While staring, 응시하면서. In mild curiosity, 아주 조그마한 호기심을 가지고 stare at the person on the platform. Person on the platform은 뭐겠어요? 약간 teacher가 되겠죠? Professor, teacher, 그냥 teacher라고 쓸게요. 선생님을 응시하면서 그냥 우겨넣는 게,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내가 보기에는 수업에 처음 가겼다는 거잖아. 그들의 문화라고 인정하지 않고 와 대박이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나고 갑시다. Later,
colleague told me. 동료들이 나에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어? 이 행동은 didn't spring from. spring from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come from. originate from. 이런 거잖아요. 유래되지 않았어. university ethos가 됩니다. ethos는 풍토가 되죠. 우리 대학의 풍토가 아니야. 그 다른 말로면 우리 대학만 허용해 주는 게 아니야. 우리 대학에서 시작된 거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It began. 이 행동이죠. 그냥 제가 몇 시칠게요. 이 행동은 학교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시작된 거고, 이 행동은 in the home itself,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얘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먹고, 얘도 뭐 수업 시간 자연스럽게 먹어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학교 잘못 아니다? 이런 느낌 주는 거잖아. 그 다음 거 합시다. Already, 이미 the most important moment of social renewal. social renewal. 뭐, 갱신. 뭐 재생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쇄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니까 리뉴얼이니까 사회적인 리뉴얼의 중요한 순간이래요. 사회적인 리뉴얼의 중요한 순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A가 미안해. 사회적인 리뉴얼의 중요한 순간이니까 A가 주어. 동사는 was가 됩니다. 근데 사회적 갱신이 뭐냐? 가족들이 의존한대요. 뭐를 위해서? 그들의 내적 자신감을 위해서. 내적 자신감을 위해서 가족들이 의존한 게 사회적인 갱신이고요. 그것으로부터, out가 from이니까, 사회적인 갱신으로부터 심각한 우정이, 그러니까 진지한 우정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가면, 제가 한 셈을 표시할게요. 사회적인 갱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걸 키울 수 있었고, 이것도 친구들로부터 이걸 키울 수 있었는데, 이거의 중요한 순간들이 become marginal. marginal의 동그라미 치고 마이너스. marginal은 여기 코너로 하면 코너예요, 코너. 여기죠. 여백, 여백. 다른 말로 하면 미미하게 됐다. 중요하지 않다. Not important가 됐다. Not important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서? For the young. 젊은이한테 중요하지가 않다. 굳이 막 식탁에서 A 차려가면서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삐리리는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 때, 엔드니까 똑같은 성향의 느낌이 와줘야 돼요. 이 뒤에 거랑 똑같은 글이 와줘야 엔드가 성립이 되는 거죠. It is not surprising. 뭐하다? 놀랍지 않다. 놀랍지 않다. 뭐하다? Natural.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해주겠죠. If a generation of children brought up in this way, 앞에 거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된 아이들의 세대에는 should find 어려울 것이다. It will. 투죠. 감옥적어, 진목적어 잡아주고요. 뭐 하는 게 어렵다? Settle down in any relationship other than provisional or temporary one이죠. Provisional 밑에 뜻 나왔을 거예요. 일시적인. 그쵸? 일시적인. 그 다음에 temporary, 임시. 똑같은 말이네. 이거에 대한 one, 가리키는 거. relationship이 되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 이외에 어떤 관계든지 settle down 뭐 하는 거야? 정착하는 게뭐 하다고 어렵다거나 이질적이다, 낯설다라고 하는데 alien 낯설다, 어렵다거나 낯설다라고 느끼게 된다 해도 느끼더라도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 애들은 관계 지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말 음식이 뭐 하게 된 거야? 음식에 여기 보면 더 이상 뭐 하게 됐다. 깔끔하게 할게요. 뭐 하게 됐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하면 음식은 사회적인 경우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Social occasion. Social occasion이 이거죠. 이거잖아요. 사회적인 경우였는데 파란색이었는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 이 분홍색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낯선 게 놀랍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뭔데요? 정확히 말하면 settle down in a relationship이 소셜하는 건데 이게 뭐하다고 느끼니까요? 제가 뭘 건드렸을까요? 이렇게 해서 difficult 미안해 difficult and airline 어렵고 낯설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파란색은 낯설다 다른 말로 분홍색이 되었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번 eating was shrinking. shrinking은 얘들아 축소하다 줄어들다야 줄어듭니다. 기능으로 줄어들었다. 기능으로 줄어들었다. 세모. 2번. Sharing food was expanding our social network. 음식을 공유하는 게 우리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금 줄어드는 내용이죠. 음식 공유도 안 나왔고요. 3번. 의식은 형성해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는지
의식 안 나왔고 준비 내용 안 나왔어요. 4번 소셜미디어 SNS는 사람들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준다. SNS 보고 뭐 피자 먹자 막 이런 거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푸드에 에피닉스인데 얘들아 여기에 N이 들어갔어요. 뭐 음식의 윤리 뭐 매너 나와서 막 에픽시리가 에픽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스펠링이 정확히 N이 들어갔잖아. N은 민족입니다. 민족성에 음식의 민족성에 민감하다. 뭐 한국인의 김치 막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제끼면 돼요. 답은 몇 번? 1번. 그러면 이 푸드란 게 뭐냐? 음식은 한 가지 기능으로만 줄어들었다. 한 가지 기능. 뭐 하는 역할? 그냥 배 채우는 역할. 어디서 먹는 게 뭐가 중요해? 배 채우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뭐였어? 그냥 뭐 할까? 그냥 자기 몸에 허기를 채우는 역할. 이 정도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색깔론을 표시했으니까 이거 한번 표시해보고 복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4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